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쾌향입니다. 오늘 제 옆에 누구 새로운 얼굴이 좀 있죠? 여기 이분은,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제이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색하지만 제이미로 부르겠습니다. 제이로 불러. 헤이 제이. 아니야. 아니? 어. B.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 대외적인 목소리는? 그렇게 없지. 저는 너 어색해. 내가 말하니까 어색하다. 그치?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저는 그치? 모델 저는 모델 제이미이고요. 문캉이와는 문캉 언니라 해줄까? 네 편한 대로 부르세요. 문캉님과는 그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기 전부터 네.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제가 언니 처음 봤던 건 이제 대학교 입학생들이 그거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잘 보여줬는데 그리고 지금 엘싸게 소속되어 있는 모델인데 요즘 조금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랑 딱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메이크업 스타일과 생김새와 취향과 메이크업 제품들을 진짜 딴판으로 써요. 완전 옷 입는 것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이렇게 내린 게 나? 네가 봐. 봐봐. 뒤로 해봐. 너무 허옇지 이렇게. 나 내릴래. 됐어. 아니야. 그래 내려. 내리긴 없다. 우리 둘 다 내리자. 파우치 플러스 제이미의 데일리 메이크업 루틴에 들어가 있는 뭐 템들을 몇 개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템. 그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 맨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화장법과 화장품만 보다가 완전 다른 걸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시작할까요? 네 커피 좀 마시죠. 짠 시작. 시작. 오케이. 아 일단 뭐라 그랬어 너? 일단 아 나 아리따움 이런 줄 알았어. 제 기억으론 소곤소곤 네? 여기 소곤소곤이라고 소곤소곤이라는 브랜드 거라고 써있긴 한데 인터넷에서? 아니 아, 그 코엑스에서 하는 무슨 아트페어 같은 거를 갔는데 최근에? 1년 전? 어 그랬는데 귀엽네. 너무 귀여워서 라이크라고 써있어요. 맞아요 라이키. 그리고 하트 땡땡이. 제가 땡땡이를 좋아합니다. 땡땡이는 안 좋아. 근데 땡땡이가 소화하기 힘들어서 많이 못 입지. 아 근데 소화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못 입는다. 아 왜 이럴 때 딱 소화할 수 있다 해야지. 못해. 소곤소곤. 그리고 그거잖아. 언니는 별 모양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해요. 언니는 별 나는 하트. 하트 좋은데. 언니는 항상 별을 좋아한다 했어. 그래서 나는 항상 하트. 아 이거 벌써 취향 차이가 굉장합니다. 맞아. 뚜루루루룬 따라란. 요거는 제가 줌을 땡겨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앞으로 해서 그래. 난 완전 찍었지. DPC 핑크 아우라 쿠션 23호 핑크 바닐라. 좋아요. 저는 복합성. 복합성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가 점점 나와서 화장이 밀리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T존에 특히 많이 껴 아니면 전체적으로 T존 껴. T존 코가 엄청 많이 껴. 얘 코에 좀 맞아. 이 원래 23호를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좀 밝아져서 좀 밝아지고 그래서 21호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금 약간 22호. 그치. 그래. 빨리 보여드릴게요. 우선 좀 핑크한 게 조금 귀엽긴 해요. 약간. 일단 물방울 모양이어가지고 극소 부위를 터치하기 되게 편하고 이렇게 코나 뭐 눈가 여기 눈 밑에 이런데 하기 진짜 편하고 이렇게 네. 안에가 요거는 이렇게 안에 동글동글뱅이 모양으로 흰 뭐라 그러지? 내 생각에는 브라이트닝 그거 아닐까? 왜냐면 이게 앰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솔직히 화장을 할 때 네. 모든 잡티를 커버하려는 화장보다는 그냥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내 얼굴이 어디 가서 좀 프레젠터블한 정도의 얼굴만 되면 만족이 되니까 어딘가에 가서 내 피부 썩지 않았다 정도만 맞아. 이것도 저랑 다른 게 저는 언니는 컨실러 더 크기 때문에
때문에 맞아. 컨실러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터치를 하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커버력이 좀 낮은 완전 좀 자연스러운 쿠션을 항상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안 쓰는 거 다 넘겨요. 맞아. 자연스러워서 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좋고 어, 무너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좀 좋은 것 같아요. 다크닝이 없어? 다크닝은 없는 것 같아. 오, 다크닝 없고 유분기는 어때? 유분 진짜 딱 내가 필요한 정도의 촉촉함? 너가 필요한, 그러니까 너무 막 무너지지 않게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치. 마무리 가면 촉촉해 이렇게 광이나 어때? 광이나 살짝 촉촉. 매트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보다는 약간 좀 자연스럽고 촉촉한 물광이라나? 아, 물광 같아. 약간 이렇게 물광까지는 아닌데 윤광 정도. 아, yes. 알겠다. 그런 쿠션입니다. 오케이. 컨실러 얘기를 했으니까 컨실러 제가 요즘 그래도 언니를 만나면서 컨실러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샀습니다. 어, 아주 좋은 자세야. 언니가 추천하는 건 다 사야 돼요,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저는 화장실 때 항상 언니한테 문자를 합니다. 맞아요. 꼭 뭐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언니 이거 써봤어? 안 써봤어? 언니가 안 써봤으면 일단 안 사요. 안 사고 언니가 써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 언니가 그 후기를 얘기해주면 그때 사겠다 안 사겠다 그때 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 같이 다닐 때도 맨 처음에 화장품을 딱 정해진 제품들로만 맞아. 화장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섀도우 하나, 아이라이너 하나, 마스카라 하나, 파운데이션 하나. 그래서 그거로만 데일리를 매일 하고 딴 거는 안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탁 깨졌지. 깼습니다. 화장은 하나만 할 줄 알면 되는 줄 알았어. 난. 그치.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 자기한테 잘 맞는 것만 안다면. 근데 그 다른 세상에 문이 열리는 순간 돈이 나가고 돈도 나가지만 이제 그만큼 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맞아. Anyway.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커버업 뉴트럴 그린 색상. 언니는 그 뭐지? 컨실러 브러쉬도 막 많이 있고 그러잖아. 근데 브러쉬를 살 그것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손으로 대충 탁탁 하고 싶은 손으로 하는 걸 찾다가 이게 손으로 바르는 거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누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이게 있길래 그냥 편하겠다. 일반적으로 그런 액체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팟 타입의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면 약간 단단하고 꾸덕꾸덕한 느낌. 이 제품은 뉴트럴 그린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이게 컬러 코렉터의 그 효과를 갖고 있는 맞아. 컨실러라서 보통 어디다 발라? 눈 원래는 홍조끼가 살짝 있어. 원래 홍조 커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홍조끼가 있어서 진짜 원래 볼따구에 바르려고 한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홍조를 그냥 홍조 말고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균일하지 않은 톤을 잡기에 편하지. 그냥 쓱쓱 손으로. 아 그래서 화장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다크서클이 진한 채로 나가기 싫을 때 얘로 눈밑이랑 코옆만 커버하고 딱 나가도 자연스러워. 이게 왜냐면 엄청 초록초록한 그런 컬러 코렉터였으면은 눈밑에 사실 바르면 눈밑이 초록색이니까 이상할 텐데 컨실러인데 정말 요만큼의 초록 느낌. 너무 좋아. 그래서 추천? 이거 진짜 추천. 진짜 추천. 어, 그리고 브러쉬가 필요 없으니까. 손으로. 손으로 그냥 띡띡띡 해서 띡띡띡. 그럼 리얼 파우치에 넣고 그냥. 다음템 뭘 할까요? 짚인 거고 컨투어요? 아 컨투어 또 컨투어에서 굉장히 다른 맞아. 메이크업 스타일 갖고 있는데 저는 컨투어를 할 때 일단 컨투어도 언니한테 배웠는데 근데 언니가 처음에 나한테 설명해줬을 때 너는 너의 스타일이 약간 광대를 이렇게 살리고 깎아내면 더 예쁠 것 같다고 언니가 먼저 얘기를 해줘서 왜냐면 저는 약간 볼살도 좀 있고 얼굴형이 광대나 막 턱 같은 게 발달되는 얼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콱 깎고 이러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제이미는 그런 광대나 이런 턱 부분을 광대 이렇게 탁 쳐서 하면은 되게 그런 혼혈 느낌의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얼굴형이 언니랑 나랑 일단 아예 다르니까 완전 다르지. 막 어떻게 보면 사각 같기도 하고 난 약간 역삼각형이야. 어, 너무 좋아. 난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여기가 너무 넓어. 난 여기 넓어서 아니야. 나 여기 넓고 여기가 너무 쬐끔해. 쪼만해. 그래서
세모야. 난 광대가 튀어나온 게 좋고 삼각형인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여기랑 한 명 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동그라미고 얘는 네모, 나는 세모. 맞아. 그래서 맞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 모였다고 막 맞아, 맞아. 그러는데 아워글라스에 디퓨즈드 브론즈 라이트라는 색상이에요. 좋아. 뒤에 오. 일단 색상이 너무 예뻤고, 그러니까 컨투어 제품 중에 살짝 붉은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썼다가 어느 날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빨갛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를 조심해서 사야겠구나 하는데 친구 중에 그 친구도 컨투어를 저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빠박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컨투어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쓰냐? 아, 또 물어봤구나. 물어봤지. 그래서 이걸 추천받았는데 이게 약간의 펄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아예 매트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 살짝의 진짜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입자가 엄청 고운 펄들이 시락 박혀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했어? 응, 했어. 여기 보면은 색이 보이려나? 오, 나, 오, 너 되게 잘 나온다. 너 화면펄 되게 잘 받는다. 그거 안 해도 돼.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과하진 않는데 하이라이... 뭐였어? 여드름 너 방금 짠? 긁었지? 빨개졌어. 하이라이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이 맞아. 가능한 광대치기 맞아. 제품입니다. 광대치기, 봐봐. 이거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안 팔지. 안 팔고 왜 안 팔까? 그니까, 진짜. 나도 진짜 궁금해. 아웃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세포라에 가서 아 이번에 가서 산 거야? 10월달에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가서 제가 구매를 해온 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굿. 그래. 아이섀도우로? 아이섀도우로?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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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이거는 그 유명한 바비 브라운의 앤티크 로즈입니다. 3F. 제가 원래 MLBB 톤의 그런 메이크업들을 정말 좋아하지.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다른 게 저도 MLBB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MLBB가 찰떡같이 맞는 스타일이고 저는 MLBB가 잘 안 맞아서 맨날 핑크 조금 더해서 바르고 레드 조금 더해서 진짜? 그래야지. 왜냐면 내가 완전 누디한 립 바르는 거 못 봤지. 그치. 그거 바르면 전 진짜 진짜 별로다 이 말이 나올 정도 저한테는 완벽한 누디한 MLBB는 나는 잘 안 어울려. 그래서 그래서 언니의 영상을 보다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인 색상을 언니가 바르길래 곧장 리스트에 써서 가서 샀습니다. 톤 다운된 피치 브라운? 이 언니는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서 다른 걸 탁탁탁 올리는데 때도 있고 단독으로 발릴 때도 있어. 근데 원래 저는 여러 개 바르는 스타일이잖아. 하나만 또 안 바르는데 여긴 또 하나만 바르는 스타일. 다 달라 그냥. 왜냐면 솔직히 내가 화장을 잘하면 여러 개 바르겠는데 일단 섀도우의 조합을 찾지 못해 나는 혼자.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가 이거랑 이거랑 했을 때 뭐가 예쁘다는 혼자 못 보겠는. 모르겠어. 아직 배우고 있는 화장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하나만 주로 바르고. 근데 하나 바를 때 진짜 너무 예쁘. 근데 제이미는 눈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이국적? 그러 생겼다 해야 되나? 이국적으로 생겨서 뭉창의 추천템이였어. 너의 데일리템이 됐어? 였는데 맞아. 나의 데일리템이 된. 뿌듯. 다음은 비슷한 톤에 저거를 저 섀도우를 항상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블러셔. 오 예뻐. 예쁘지. 캔버스 토프. 캔버스 토프. 이것도 MLBB 색상의 블러셔를 찾다가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안에 글자 있는 게 너무 이뻐서 너무 써보고 싶어서 산 거였는데 근데 진짜 글자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었잖아. 매일매일. 펄이 없지? 펄이 아예 없는 애. 매트한. 펄이 없고 진짜 매트하게. 그럼 보통 너는 블러셔 바를 때 어떻게 발라? 일단 컨투어를 이렇게 번역할게. 이렇게 해서 말해. 고개를 고개를 내리고 빛을 이렇게 딱 받잖아. 빛을 받으면 한 상태로 여기 그림자가 지니까 그림자가 지는 곳에 그 일자로 네, 일자로 컨투어를 합니다.
컨투어를. 컨투어를. 어, 일단 먼저 컨투어를 하면 그러면 남은 공간이 여기가 있어요. 위에 있지.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사선. 아, 둘 다 사선은 맞아. 어. 둘 다 사선은 맞는데 얼굴 전체 색이 너무 빠질까봐 지나 들어가니까 그 블러셔도 여기 끝에 광대 끝에다가 조금만 아 네. 앞으로는 안 넘어오고 앞으로 안 잘 안 넘어 앞으로는 진짜 미세하게 그러니까 거의 여기 광대 헤어라인 가까이 광대를 진짜 블러셔로 강조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예스 여기다가 이렇게 두 군데 봐봐 오케이 그다음에 큰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두 개를 같이 아 그래서 섞이게 섞이게 어머 잘라 손톱 깎기 줄까? 있어? 나 있어. 잘라네. 언니 손톱 너무 길어서 그래. 맞다. 그것도 안 맞아요. 손톱 얘는 짧게 하고 저는 길게 하고. 나 항상 최대한 짧게. 시작하는 손톱 길이가 어쨌든 짧고 나는 완전 길진 않아. 근데 언니 발톱도 딱 기르잖아.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 발톱을 길르진 않고 길르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지. 어, 짧은 발톱만 좋아하지. 나는 진짜 발톱은 정말 짧게. 그냥 묻혀야 된다. 어, 묻혀야 돼. 그럼 바르면은 안 발라. 여름엔? 아, 여름엔 발라. 여름에 언니 때문에 바르잖아. 문캉이가 하나 싫어하는 게 여름에 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저희 언니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하고 남들한테도 조금 웬만하면 샌들 신을 때 맨 페디큐어가 발려있는 걸 되게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에. 그래서 지금 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발톱이 이렇게 다 너무 이상해지는데 나는 내 발을 봤을 때 맨발톱이 이렇게 막 특히 발톱은 기르면 진짜 그러니까 손톱은 기르면 그냥 어 긴가 보다 근데 발톱은 기르면은 조금 약간 보기 불편하잖아 관리 안 했나? 왜 안 봤지? 이런 그래서 나는 그게 귀찮아서 오히려 바르는 것도 있어 아 그럼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세요 그래서 여름 근데 진짜 놀림 받았죠. 여름 되면 언니를 만날 때 만약에 샌들을 신었는데 발톱이 안 칠해져 있다. 그럼 언니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젤로 바르고 한두 달을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아, 그래. 색상을 변동하고 얼마나 변경하고 그래서 언니 덕분에 페디큐어까지 받고 있습니다. 돈 낭비 안 해. 여름에는 발을 언니처럼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딱히 막 가꾸진 않아요. 색만 발라. 그 내가 막 스크럽을 막 그러진 않아. 그냥 색깔이 좀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투명색이라도 그냥 반짝거리게 깔끔하게. 아 그것도 돼? 어. 그 나는 그냥 생 발톱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넘어가자. 그래. 이거는 뭐 이제 대망의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실 법한 네? 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존재죠. 제 립 추천템입니다. 제이미가 뷰티 화보를 많이 찍는데 입술 관련된 그런 메이크업 화보들 되게 많이 찍어요. 뭐 입술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맞아. 입술이 엄청 볼드해서 입술이 딱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이네. 뭐 완전 라인에 닿단 레드립이라던가 막 메탈 반짝이 막 올린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뷰티 화보도 많이 찍는데 되게 입술이 약간 명란젓 같은 그런 이 제품은 카일리 제너가 지금 내고 있는 카일리 코스메틱의 캔디 K라는 립 라이너 제품입니다. MLBB인데 조금 더 짙은 MLBB. 맞아. 입술 색만큼 연하진 않고요. 조금 진한 언니도 바를 수 있는. 이것도 미국에서 선물 받은. 제품인데 그러면 항상 너는 립 라이너를 보통 따고 안에다가 제품을 발라? 근데 사실 원래는 그게 순서가 맞나? 전 순서를 상관하지 않아요. 아니 순서 없어. 아 보통 립스틱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라이너를 따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 굳이 막 선을 빡 이거보다는 채우는 정도? 그 다음은 크러쉬드 립 컬러 크러쉬드 립 그냥 크러쉬드 아니야? 라일락이네. 크러쉬드 립 컬러라는 제품에 라일락. 그러니까 보통 립 컬러라는 게 이름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게 깜짝 놀랐네. 그냥 크러쉬드 아니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걸 읽었어. 좋았어. 오. 저도 이런
노란색 되게 좋아해. 이거 너 약간 클리오 매드매트 러셀로즈도 비슷하잖아. 그치. 약간 톤 다운된 장미색. 근데 장미색. 너무 막 누드해서 내가 이렇게 막 내 입술이 막 이렇게 얼굴에 묻히는 색상보다는 나는 좀 이렇게 팝 하는 컬러. 이렇게 막 매트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촉촉해. 촉촉한데 가벼운 텍스처.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뭘 하건 뭐 마스카라를 진하게 그리건 입술을 안 바르면 아파 보여요. 맞아. 그리고 입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게 티가 너무 잘 나. 이게 그 화장에 진짜 그 뭐라 하지 이렇게 다른 거. 변화가 정과호가 입술을 바르고 있냐 안 바르고 있냐가 너무 갭이 엄청 큰 스타일. 진짜.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을 정리해주는데 블렌딩을 조금씩 해서 안 채워진 부분 채우고 자 다음 마지막은 립. 벌써 마지막이야? 그러게. 이거는 클라린스의 인스턴 라이트 립 컴포트 오일 색상 캔디. 근데 이게 지금 얘 손을 발랐는데 향이 우선 엄청 좋아. 향이 뭐지? 바닐라 아닌가? 바닐라시. 아 근데 아니야 바닐라 말고 후리 캔디. 향이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원래 투명한 거였는데 내가 항상 완전 투명했던 거야? 원래 투명 핑크색 투명이었는데 요즘 뒤에 건조했잖아. 겨울에 이럴 때. 그쵸. 그래서 입술 이런 거 뭐냐 발랐을 때 나가서 오래 있다 보면 막 갈라지는 게 너무 심하게 보이고 이럴 때 약간 글로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얘를 그 위에다가 바르면서 썼는데 그게 립스틱들이 다 뭉쳐서 색깔이 더 진해진 거야. 원래 아니랬어. 원래 투명한 핑크인데 이게 꾸덕꾸덕한 핑크색 약간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 좀 지저분하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알겠어. 근데 이게 그 뭐지? 사실 손에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손에 덜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알았어. 알겠어.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거는 이렇게 이 입술이면 이렇게 할 때마다 쫙쫙 달라붙는 거지. 그게 싫지. 근데 이거 그런 게 조금 있어? 근데 막 이 립글로스가 이렇게 띵 하는 그건 아니야. 없어. 추천. 이건 진짜 추천. 이제 이렇게 영상이 끝났어요. 아주 기특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 유튜브 너무 좋아. 제이미를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맞지? 인스타 인스타를 이거 해줘. 여기에다가 지금 띄워둘게요. 이 주소 보고 이 아이디 쳐서 가면은 뭐 얘 평소에 일상 플러스 거기는 일상보다는 좀 더 화보 그런 게 맞나? 둘 다 지금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일상도 좀 있고 이제 화보 같은 거 찍으면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늘 무슨 촬영했다 뭐 앞으로 여기에는 이런 게 나올 거다라는 업데이트 좀 해주니까 스토리로 이렇게 병맛 스토리 많이 해. 맞아. 그러니까 스토리. 매일매일 조금씩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놀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이미가 오늘 갖고 나온 정보는 항상 그렇듯이 더보기란에 남겨두고 아이디도 더보기란에 남겨줄게요. 여기. 네. 잊지 마시고 코멘트 다르시... 나 춥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됐어. 굿. 굿.